수원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한 의심을 받는 임대인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. 검찰의 전세 사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. 이정현 기자입니다. 수원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인 정 씨의 일가. 수원 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았습니다. 피해자들에게 변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변제기 없으니까? 이들은 임차인들과 보증금 1억 원 안팎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정 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임대 사업을 했습니다. 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모두 468건으로 피해액수는 709억 원 규모입니다. 전세 사기, 깡통 전세 피해자 수원 대책위원회는 피해 가구가 총 721세대, 피해액은 1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피해금, 보증금이 전 재산인데 그냥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악몽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. 별 생각이 다 들고. 법원 영장심사 결과 임대인 정모 씨 일가 중 부부는 구속됐고 아들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.